오늘의 리뷰 짜잔! 메탈로보톤 아카츠키 오아시팩 혼앱 판정판입니다. 그래서 혼앱 상자가 골판지가 들어가 있고 가격은 엔가로 17,600엔입니다 2019년 10월 달에 발송이 됐죠. 열어보도록 합시다. 개봉 짜잔. 야, 금색 멋있네. 박스가 애초에 금색 컨셉으로, 야, 테두리부터, 야, 멋있다. 애초에 로보톤, 메탈 로보톤은 항상 금색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아, 은색도 있었나? 아, 그랬는데 되게 잘 어울리네요. 역시 아카츠키다. 일단 박스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제 합금 비율인데, 자세히 보면은 손목 같은 데는 없고, 몸통도 되게 극단적으로 좀 최소화시켰고, 대신에 다리 쪽이랑 어깨 쪽에 굉장히 합금을 치중시켜 놨습니다. 이게 스트라이크랑 닮았기 때문에 프레임 부분도 좀 닮았거든요, 스트라이크랑. 그래서 나중에 아마 스트라이크 건담을 염두한 그런 합금 비율이 아닐까 생각해봐요. 어깨 프레임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스트라이크 닮았거든요. 그리고 오늘 가장 중점으로 볼 거는 코팅! 예, 코팅 그리고 액션 되겠습니다. 개봉해보도록 합시다. 하나, 둘, 따란! 오, 금색 코팅 휘황찬란합니다. 에, 뒤쪽에 베이스는 뭐 그럭저럭인 것 같은데? 와, 휘황찬란합니다. 뒤쪽에 하나 층져서 이렇게 베이스가 포함되어 있는 정도네요. 자, 그럼 구성 살펴볼까요? 전부 다 꺼내봤습니다. 먼저 본체. 야, 광택이 심해서 이제 카메라가 초점을 제대로 못 잡네요. 확실히 코팅 하나는 기동착이 잘 됐습니다. 역시 코팅이 가장 중요한 기체인 만큼 신경 써주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서브메카인 오아시. 네, 오아시 팩 같은 경우는 고에너지 빔포를 장비하고 있는 게 특징이죠. 그리고 날개나 이런데 오아시에 한자 데칼이 붙게 되고, 뭐 요건 좀 더 자세히 이따가 보도록 하고, 나머지 옵션들은 기본적으로 스탠드, 5V01 해가지고 아카츠키 건담의 형식 번호나 오아시 한자라든가 이런 것도 쓰여져 있습니다. AK 하는 거 보니까 이것도 아카츠키 그거겠죠. 확실히 느껴지는 거라면 금색이 이게 잘 보면 이쪽은 좀 밝은 금색이 맞는 것 같은데 베이스는 뭔가 색깔이 좀 진하지 않아요? 너무? 너무 진한 것 같은데? 먼저 시제 71식 쉴드. 요거는 기존에 제가 알던 HG나 100분의 1보다는 굉장히 뾰족하다는 느낌이 더 세졌습니다. 하얀색 부위가 좀 더 뭐랄까 칼날 같은 느낌으로 됐다 할까? 조금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 검은색 부분이나 이런데 분할이 상당합니다. 뒤쪽도 메탈릭 도색이 되어 있고요. 보기 좋습니다. 코팅도 화려하네요. 이 손잡이는 빼서 이 위치 변경이 가능하니까 뒤쪽으로 옮길 수도 있고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좀 안타까운 게 마감 상태입니다. 잘 보면 이 검은색 부분에 흠집이 났어요. 이거 대체 어떻게 굴렸길래 이렇게 났는지 모르겠는데 확실한 흠집이 맞고, 아래쪽도 코팅 부분에 여기도 살짝 쓸린 것 같거든요. 여기도 이게 어떻게 한 거지 대체? 아무튼 위쪽에 71식이라는 타입 71 데칼이라든가 좌우에 포인트가 들어가는 데칼 같은 게 또 붙게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빔라이플 샤쿠라이. 이쪽도 메탈릭으로 제대로 완전 도색이 되어 있고 빨간색 포인트로 데칼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 이 빔라이플 자체의 형식번호 타입 72D5 요것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 이제 수납용 이런 조인트 부분이나 앞쪽에도 빔 사벨을 꽂기 위한 조인트가 마련이 되어 있죠. 이쪽은 시제 쌍도형 빔 사벨입니다. 두 개를 연결한 파츠가 있고요. 분리한 파츠가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손잡이 부분에 분홍색으로 메탈릭 컬러로 또 도색되어 있는 것도 보이고, 금색 코팅 파츠도 제대로 들어가 있고요. 다만 빔사벨 분리형 같은 경우는 뒤쪽에 게이트 자국이 조금 거슬리더라고요. 이거 분명히 허리에 딱 수납하면은 거슬릴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도킹한 파츠에서는 게이트 자국이 딱히 보이진 않네요. 이 도킹형도 분리형도
이렇게 빔사벨 파츠를 끼워서 완성할 수 있습니다. 빔날 부분도 잘 보면 펄 도장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은은하게 빛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이 밑에는 스탠드 조인트들이고요. 이건 오아시나 아니면 아카츠키에 끼우는 거. 그리고 손 자체는 이전에 발매했던 뭐 다른 시드 메탈로브 손이랑 비슷해요. 라이플, 무장, 편손, 주먹 이렇게 그냥 네 종류 끝. 아카츠키 소체로 완성할 때는 빔사벨을 거치를 해줘야 되는데 분리형을 거치하는 게 아니라 이 도킹형 이걸 거치하는 거거든요. 이 중앙 부분에 두꺼운 코팅 파츠 부분을 이렇게 밀어 넣어주면은 오케이. 반대쪽에는 빔라이플 수납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빔라이플도 끼워서 회전 핫 이얏 이렇게 해서 빔라이플 빔사벨 둘 다 동시 수납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본체를 살펴볼까요? 네, 오아시는 조금 이따 볼게요. 뒤에다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카츠키를 되게 오랜만에 봅니다. 예전에 HG나 무등급 100분의 1 때 보고서 솔직히 이제 피규어로 보는 아카츠키는 처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뭐 HCM 프로 이런 건 봤지만 좀 144분의 1 스케일 좀 더 큰 거는 본 적이 없는데 어우 멋집니다. 일단 프로포션 자체는 그 기존에는 먼저 나왔던 스트라이크 프리덤, 데스티니, 인피니트, 서스티스 같이 좀 쭉쭉 뻗은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자세히 보면 머리 부분 일단 블레이드 안테나나 귀 쪽 머리 위로 올라가는 안테나 부분이 상당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공격적이긴 한데 보관할 때는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여기 눌려버리면 부러질 것 같아서 되게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얼굴은 굉장히 그 애니메이션스러운 애니메이션에서 첫 등장할 때 느낌이 되게 센 것 같아요. 더군다나 턱 부분도 코팅은 아니어도 지금 여기 도색은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디 하나 그냥 파츠인 구석이 없습니다. 다 도색이 되어 있더라고. 코팅 아니면 도색. 몸통 쪽도 이렇게 메탈릭으로 검은색이랑 붉은색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 이 얼굴 부분에 이 빨간색이 비쳐가지고 코가 빨개 보이거든요. 그 정도로 일단 코팅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가슴 위에 데칼링 되어 있는 것도 잘 되어 있고요. 이쪽은 그냥 코팅이 아니라 투톤을 이용해서 이제 메탈릭 도장이 또 되어 있고요. 그 안쪽도 덕트 내부도 야 여기도 코팅이냐? 아 코팅은 아니고 여기랑 같이 메탈릭 도장이네요. 어 여기 아 이거 금색에 묻혀가지고 은색인지 몰랐네. 와우. 개인적으로 아카츠키에서 가장 선호하는 부분이 어깨입니다. 어깨 안쪽의 프레임은 이 스트라이크랑 상당히 비슷한데 겉부분은 굉장히 공격적이어서 이거 좋아하거든요. 데칼링도 진짜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아카츠키 하면서 오브 제로 원 한자에다가 위에 코우션들 빨간색으로 다 엄청 많이 들어가 있죠. 덕분에 이제 금색인데도 빨간색 데칼이다 보니까 눈에 좀 잘 띄네요. 아 그리고 바깥쪽에 빨간색 파츠가 분할 잘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어깨에는 오브의 로고가 데칼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팔 부분은 역시 매번 느끼지만 시드 시리즈 팔은 좀 심플한 것 같아요. 무장 달아주지 않는 이상해야. 아무튼 쉴드를 고정할 수 있는 조인트 정도 보이고 손등은 기본적으로 그냥 금색 도색입니다. 그래서 메탈릭 도색이 되어 있는 형태. 손도 다 메탈릭 도색 되어 있습니다. 골반 부분은 데칼의 향연입니다. 아카츠키 특유의 데칼부터 해서 줄무늬에다가 허벅지에도 코우션에다가 막 엄청 붙습니다. 멀리서 보면은 빛반사 됐을 때 솔직히 잘 보인다라고 하긴 좀 미묘한데 가까이서 봤을 때는 어이구 이거 확실하게 딱 보이죠? 포인트 들어간 것들. 사이드 스커트가 좀 큼지막하게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도 뭐 코팅은 깔끔하게 되어 있고 뒤쪽 스커트도 네 데칼부터 해서 안쪽 디테일까지 다 신경 써줬네요. 그리고 이 고관 부분이 밑으로 쭉 삐져나와 있는 형태다 보니까 이거 파손에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프라모델 때도 여기는 솔직히 좀 가끔 불안했는데 피규어잖아요. 더 조심해야겠죠. 다리 쪽 애니메이션 특유의 스타일대로 허벅지가 좀 두꺼운 형태입니다. 하지만 가동은 상당히 좋은 편이고 그리고 무릎 아래로는 여기도 데칼 조금씩 붙게 되고 프레임 부분이 보이고 프레임 자체에도 도색이 되어 있네요. 지금 보니까 여기는 합금인 걸로 아는데 대단한데 그리고 이쪽도 투톤으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위아래가 조금 톤이 다르죠.
그리고 발등 부분에도 데칼은 들어가고요. 발바닥 디테일 뭐 심플하네요. 뭐 이쪽은 그래도 뒤쪽 종아리가 또 이렇게 플랫 부분이 가동을 해줍니다. 아 그리고 등 부분, 등 쪽도 이제 스트라이크 많이 닮았죠. 딱 보자마자 좀 떠오르죠. 해서 이쪽은 아마 이 캡 부분을 열어줘야 이제 오오아시가 장착이 될 것 같네요. 안쪽에 이 스러스터 부분도 깔끔하게 또 내부 도색까지 되어 있어서 오 이거 생각보다 도색 열심히 했다, 신경 썼다 느껴지네요. 다음은 오오아시 팩. 이게 소체 자체도 본체도 상당히 코팅이 멋졌지만 이쪽은 날개 사이즈 때문에 코팅이 더 멋집니다. 그리고 스탠드 조인트가 생각보다 튼튼하게 고정됩니다. 그래서 큰 걱정 없이 스탠드 위에 올려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수 부분에 하얀색 제대로 도색이 되어 있고요. 코팅 파츠 주변으로 해서 아래쪽까지 데칼이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날개 쪽으로 넘어가면 이쪽도 투톤을 위해서 메탈릭 도장되어 있는 부분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뒤쪽도 역시나 데칼 들어갑니다. 이게 뒤쪽 파츠 쪽에도 빨간색 포인트들, 이 스러스터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 코팅 파츠 내부에다 요거는 도색을 해놓은 거거든요. 이 좌우는 이 혼자 색깔이 조금 튀는 것 같기도 하고, 날개 쪽은 야 역시 이게 살짝만 이렇게 문질러서 오 봐줘도 화려합니다. 이게 내 얼굴 비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날개 부분은 오브 로고가 이렇게 마킹이 되어 있기도 하고 끝부분에 하얀색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네요. 솔직히 날개 부분에 이런 포인트들은 걱정이 좀 됐는데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반대쪽에는 오오아시가 크게 데칼이 붙어 있습니다. 날개를 이 상태에서 뒤집어 보면 안쪽은 뭐 심플합니다. 뭐 데칼도 따로 없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 데칼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이 고정하는 부분이 솔직히 기존에 다른 거 보면은 좀 걱정됐거든요. 날개라는 걸 견뎌야 되다 보니까 얘가 과연 괜찮을까 싶었는데 튼튼해 보이네요. 네, 이건 이 정도면 뭐 사이즈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리고 고에너지 빔포에도 자세히 보면은 데칼들이 붙게 되고요. 여기도 중간에 붙게 되죠. 끝부분에 메탈릭 도장, 그리고 뒷부분에 하얀색 도장, 안쪽에 프레임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크게 전개를 시킬 수 있어서 백팩에 장비를 했을 때 편하게 앞으로 전개할 수 있겠죠. 프레임이 많이 움직여 준다는 거는 또 고마운 부분입니다. 참고로 위쪽에 있는 날개는 가동하지 않으니까 혹시나 하는 힘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개 부분은 날개의 경첩도 가동하지만 이 중간 부분도 이 본체도 가동을 하기 때문에 날개를 좀 더 역동적으로 꺾어줄 수 있어요. 외형 끝내기 전에 합금 비율도 한번 봐야죠. 아까 상자 이렇게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일단 흉부 앞부분도 합금이었네. 여기 합금, 어깨 합금, 뭐 팔꿈치 등쪽도 합금인데 좀 볼까요? 먼저 흉부의 검은색 차갑습니다. 네, 차가워요. 합금이라는 거 확실하고요. 어깨에 지금 드러난 프레임 부분도 합금. 위가 그냥 합금이라는 소리 아니야? 차갑습니다. 네, 합금 맞고요. 괜찮은데 이거? 팔꿈치야 뭐 딱 봐도 합금인 거 알겠고요. 다리 쪽 내려가서 이 드러난 프레임 부분. 관절 자체야 뭐 그냥 합금인 거 바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 드러난 이 은색 부분. 확실히 합금이네요. 이 종아리 앞쪽도 여기도 지금 합금이거든요. 야, 다리 안쪽에 무게감이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확실히 기존의 메탈로보톤 대비 합금의 그 비율이랄까? 그게 되게 세다고 느껴지거든요. 드러나는 프레임들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럼 가동 살펴볼까요? 머리 부분 회전하는 거 뭐 다른 애들이랑 비슷합니다. 잘 움직여주고요. 크게 들고 크게 숙이는 거 아주 잘해줍니다. 아주 잘 꺾이죠. 그리고 어깨 부분도 프레임이 앞으로 뽑혀나가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살짝 움직여주면은 크게, 아주 크게 뽑혀나갑니다. 어깨 옆으로 드는 것도 살짝 가능하기 때문에 팔 들어주고, 팔꿈치 이중관절, 관절은 기존에 다른 시드랑 비슷한 것 같은데 손목 자체도 관절이 두 개여서 이런 식으로 크게 움직일 수 있고, 허리는 회전 가뿐하고요. 흉부도 이렇게 숙였다가 들었다가 숙이면서 앞부분 쫙 조여드는 거 보입니다. 사이드 스커트 자체 구조가 안쪽에 이렇게 또 볼관절이 있는 형태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스커트 자체는 편하게 그냥 옆으로 꺾어주거나 이렇게 앞으로 들어줄 수 있고 다리도 크게 들고 크게 뻗고 역시 합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뻑뻑하네요. 그리고 뒤로 뻗는 것도 어느 정도 되죠? 이야! 네, 뒤로도 뻗어지고 그리고 무릎은 쭉쭉쭉 굽혀지는 이중관절. 아 역시 메탈로보톤 많이 굽혀집니다. 발목 자체도 안쪽으로 어느 정도 접지할 정도는 꺾여주는데 간섭이 심합니다. 앵클가드가 참고하시고 발바닥은 따로 놉니다. 앞뒤가 따로 가동을 하고요. 완전히 접어주는 등의 액션도 가능합니다. 뒤로 뻗는 거는 뭐 자연스럽죠. 자 그럼 도킹을 준비해 볼까요? 일단 오아시 부분에 기술을 살짝 당겨서 뒤로 꺾어줍니다. 이게 조심하셔야 될 게 가급적이면 앞에 있는 관절부터 꺾어주는 게 안전합니다. 뒤쪽부터 가동하면 걸려요. 부러질 수 있어요. 조심하시고. 그리고 빈포 부분에 프레임도 살짝 내려서 이렇게 위치 맞추면 요 하시는 준비 끝이네요. 그리고 아카츠키. 아카츠키 본체는 등에 있는 캡을 빼줘야 하는데 위에 손톱 걸고 살짝 내리면 빠집니다. 네, 금방 빠져요. 고정은 편하게 되어 있는데 뺄 땐 이렇게 빼는 게 편해요. 그대로 도킹 연결. 오아시 아카츠키 완성! 캬, 이 스타일, 캬, 이 애니메이션 보는 것 같은 이 느낌. 아, 개인적으로 이 메탈로보톤에선 이게 정말 마음에 드네요. 뒷모습으로 봤을 때는 뭐 심플합니다. 그냥 딱 아카츠키에 오아시 달린 거. 우리가 상상하던 그 알고 있던 그 디자인 거의 그대로고요. 아 개인적으로 예, 리뷰할 때 꼭 한번 해보고 싶은 포즈였습니다. 야타도 가가미. 아카츠키 특수 기능 중에 하나가 빔을 반사시킨다는 거잖아요. 그거 포즈입니다. 한번 따라해봤는데 요건 요거대로 멋있는데요. 야 이게 팔다리 쫙 펼치니까 이 코팅이 한눈에 쫙 들어오잖아요. 와우. 야 역시 코팅. 야 맞아 크, 멋있다. 코팅에 취한다. 어이구 미치겠네. 참고로 빔포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프레임 부분을 쭉 내려서 앞으로 전개할 수 있는데 잘 보면 무장에도 데칼이 꼼꼼하게 붙어 있고요. 이거를 슬라이드 한 다음에 안쪽에서 설정 그대로 코팅돼서 잘 안 빠지는 손잡이를 꺼낼 수가 있습니다. 어이구 진짜 안 빠지네. 코팅돼가지고 유독 센가봐요. 슬라이드 기믹까지 일단 제대로 탑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또 다양한 포즈 취해봐야죠. 먼저 이 빔라이플에 이렇게 빔사발 꽂아서 활용을 해줄게요. 가끔 액션 피규어 리뷰하면 대체 이 무장 손에다가 무장은 어떻게 쥐는 건가요? 라이플 어떻게 쥐나요? 이게 질문이 가끔 댓글에 올라와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특히 손잡이에 이런 가드 달려있는 게 좀 까다롭죠. 어떻게 밀어 넣어야 되냐. 이거 일단은 손은 연질입니다. 손 연질인 거 확인하시고요. 가드 아랫부분이 얇잖아요. 여기를 엄지손가락에 걸어주고요. 그리고 손잡이가 뒤집힌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준 다음 걸어주세요. 쉽죠? 정말 쉽죠? 그리고 액션 베이스 올릴 때는 오아시의 이 메인 스러스터 부분을 탈착을 해서 짜잔! 안쪽에 3mm 조인트가 나옵니다. 여기다가 장착을 해도 돼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메탈로보톤 아카츠키 오아시 팩의 리뷰를 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액션은 역시 메탈로보톤답게 뛰어납니다. 그리고 코팅은 상상 이상으로 잘 되어 있어요. 솔직히 좀 걱정되었던 구간이 많은데 특히나 날개 같은 건 되게 널찍하니까 유독 한 번 미스나면 되게 신경 쓰인단 말이죠. 그런 것도 잘 되어 있었고 보기 좋았습니다. 메탈로보톤 뭐 전형적인 느낌이면서도 코팅 잘해줬다라는 느낌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룡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 안녕! 범쉐!